조울증을 저는 에너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 써놓은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어야지 한다. 에너지의 문제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에너지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데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동원이 될 때에 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그의 인생 목표가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있나 없나 하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있으면 그 인생 목표 쪽으로 다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에너지가 동원이 되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확고한 인생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는 올라오는데 어디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마다 충동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좌충우돌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리듬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특성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증, 경조증 시기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우울 시기는 휴식과 재충전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유의점 해놓고 조증 시기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우울 시기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잘 유의하고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요 설명부터 잠깐 드리고 지나가자면 조증 시기에 에너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동원이 되더라도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동원이 되더라도 이 조증이나 경조증 시기에 에너지가 동원이 될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막 몸이 막 피곤하고 한데도 계속해서 그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일 같은 걸 할 때도 되게 지엽적이고 그런 데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 글을 쓴다면 글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이 어떤 정도냐면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이틀밤을 꼬박 세워도 괜찮은 정도예요. 근데 사실 괜찮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보면은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이틀밤을 꼬박 세우면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작업하는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완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려고 누워도 계속 이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해서 내가 아 이제는 됐다 라고 해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비로소 잠을 자는 거예요. 요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해서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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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자기 몸이 피곤하다는 걸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지금 거의 지쳤다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일에서 손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유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치 내 안에 어떤 감독자가 있어서 엄청나게 기준이 높은 상사가 있어서 그 상사가 이제 됐어 할 때까지 이 일을 끝마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증 시기에 공부를 한다 뭐 또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중간에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스톱이 안 되거든요. 왜? 아까 보세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을 못 잔다 하잖아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계속해서 아 그거 어떤 부분을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찜찜한데 그거 수정해야 되는데 또는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편집 작업을 한다 할 때 거기에 뭐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그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조증 시기에는 생각이 계속 나요. 그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자려고 누워도 편안하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누웠다가도 말고 다시 일어나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 손 놓고 누워 있으면 마음이 절대로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오히려 더 막 복잡하기만 하고 더 힘들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자,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내가 손을 놓고 이제 잠을 자야 돼. 라고 스스로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마음 먹기가 쉽지 않고 계속 끝끝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먹기가 하나는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잠을 자려고 하거나 쉬려고 하거나 다른 뭐를 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거기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아까 그 간헐적인 약물 복용이라 했잖아요. 잠이 안 오면 이때는 약을 먹고라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 자, 조울증 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조울증 환자들은 수면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잠을 못 자면 일시적으로 수면제의 힘을 빌어서라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요 정도 해놓고 내가 자야 되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스스로 이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항조증제와 수면제 같은 약들이 있어서 이 시기에는 내가 지금은 너무 내가 나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내가 이 조울증 약을 먹어야 되겠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못하게 되면 자칫하면 가족하고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가족이 볼 때는 지금 정도면 하룻밤 꼬박 세우고 지금 이틀 밤째 지금 밤을 꼬박 세우면서 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민한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할 때 막 예민하고 신경질 내고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데 자기가 힘들어한다는 게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뭐 일에 몰두하고 있다거나 또는 공부해야 된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그냥 잠이 안 오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자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잘못하면 그 말에 성질이 바짝 나서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부닥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아 내가 지금 너무 내가 무리하고 있구나 인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시기에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수면제를 먹는다고만 되지도 않아요. 제 경우에 수면제를 한 알 먹었는데 잠이 안 오고 두 알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세 알 먹어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다섯 알까지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못 자느냐. 마음이 안 편하니까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안 편하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웬만한 경우에는 수면제만 먹어도 잠을 자는데 수면제만 먹어서 잠을 못 잘 때는 그만큼 긴장도가 높다는 거예요. 무슨 긴장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위기의식이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나는 여기가 내가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나한테 지금 엄청 중요하다.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수면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잘 다독여주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자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잠을 자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하이 이 시기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시기에 스스로는 어떻게 이거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방책을 평상시에 생각을 해둬야 되고 내가 한 번씩 조증이나 경조증 들어가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스스로가 인식해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을 거냐 하는 걸 알아둬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 시기에 얘를 어떻게 하면 잘 다독여서 그나마
조금 잠이라도 자고 이렇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무리할 때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에 잘 공리해두고 생각을 해둬야지 돼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게 비슷한데 이런 거죠. 술 취하는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술이 취할 때에도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말이 먹히는데 술이 많이 취하면 그 다음부터 나 술 안 취했어 하고 계속 술 마실라 하잖아요. 고집 부리는 것처럼 이 조증 상태에서도 조금 이렇게 뜨면은 조금 에너지가 동원이 돼서 요만큼 갈 때에는 본인이 그래도 딴 사람들하고 주변에서 말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더 이게 조증이 떠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해서 평상시에 요 조증 들어갈 때 서로 간에 그래서 조증 시기에 들어갔을 때 매우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조증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도 아 제가 이제 조증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가족들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는데 조증에 들어갔는지 우울증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차리는 제일 간단한 척도가 그 기준점이 잠이에요. 얘가 잠을 평상시에 잠을 자는 거 하고 잠의 양이죠. 잠의 양이 줄었다. 그러면 이거 아 조증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 길어야 네다섯 시간. 평소에는 예를 들어 일곱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이렇게 자던 애가 한 네다섯 시간만 자고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이러면 아 조증 들어갔구나 하고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가족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인데 잠이 늘면 하루에 열두 시간씩 잔다. 잠이 늘면 아 우울증 들어갔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제일 빠른 척도예요. 잠이 제일 빠른 척도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척도로 하자면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한 별일 아닌 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예민한 거가 그게 하나의 척도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증에 들어갔다 하면은 아 내가 요즘 조증에 들어갔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모들도 아 얘가 요즘 조증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부모님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느낌이 오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 요새 보니까 잠을 좀 적게 자고 하는 거 봐서 혹시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요즘 조증 들어간 것 같지 않느냐 또는 네가 요즘 우울증 들어간 것 같지 않느냐 물어봐서 서로 간에 그 느낌을 교환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 조증에 들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 아 조증에 들어갔으면 요런 점을 유의하자 라고 해서 서로 간에 미리부터 이야기를 나눠두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런 의논을 조증 들어갔다는 걸 자기가 못 알아차리고 미리 그런 대비책을 환기를 안 해두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막판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우울 시기는 자신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증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뒤에 잠 부분에 가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상담실에 가도 조증이 뭔지 우울이 뭔지를 잘 몰라서 거꾸로 조언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늘 항상 이런 거죠.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내지는 그 친구의 평상시의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의사도 그렇고 상담자도 그렇고 보통의 삶의 방식 패턴대로 생활을 하도록끔 하려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많아야 5시간만 자면 잠은 충분하거든요. 더 안 자도 된단 말이에요. 밤에 한밤중에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한 11시쯤 잠이 들었다가 2시에 잠이 깼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와요.
단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문제가 뭐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막 하니까 아, 단지 집안에서 그냥 뭐 왔다 갔다 냉장고 뒤지고 집안에서 그냥 단지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빨리 이 생각을 내가 누군가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기 사업에 대한 생각도 오른 걸 가지고 의논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가 빨리 빌려야지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이 머리가 막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본인은 막 지금 계속 그 뭐라 그러나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하고 흔히 이때에 다툼이 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잠이 안 오더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잠 온다. 잠 잘로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깨우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래요. 예를 들자면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좋기로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그 시간에 옷을 입고 바로 센터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제 경우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센터에 나오면 센터에 컴퓨터가 있고 책들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제가 뭐 글을 써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작업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새벽 2시에 갑자기 옷 껴입고 센터를 간다면 집사람이 왜 한밤중에 가느냐 이따가 아침에 가야지 하고 못 가게 말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못 가게 말리면 집에 있으면서 자 글을 지금 내가 생각나는 걸 막 글로 막 써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깝깝하잖아요. 이게 센터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고 내 센터 컴퓨터에는 모든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뭘 하나 하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의 자료를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들기가 센터에서는 수월한데 집에 컴퓨터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없으니까 뭐 사사건건 이게 방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시간에 그나마 제가 그 시간에 딴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않고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쓴다 또는 어떤 작업을 한다 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나이 한50 넘어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전에까지는 그게 안 돼가지고 허구한 날 그 시간에 막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서 자는 사람 잠을 깨우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뭐 그 시간에 센터에 가겠다고 나온다 하면 집사람 못 가게 말리고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저도 그 집을 센터로 안 쫓아나오고 그냥 집에서 그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게 조금 터득이 됐고 집사람도 굳이 부득불 내가 센터 가야 되겠다 하면 보내줄 줄 아는 요게 좀 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조증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자라 해도 더 못 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새벽에 2시에 깼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 거냐. 그 보내는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준다라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더 자야 된다, 충동을 자제해야 된다, 어때야 된다가 아니라 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될 거며 뭐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당장 해야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글 쓰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라. 당장 뭘 하려 하지 말고 첫째, 둘째, 셋째 계획을 세우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해라. 하여튼 등등. 그래서 이런 것이고 이 우울 시기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자들이나 사람들이 흔히 조언을 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울 시기에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면 안 된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밖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그런데
우울 시기에는 잠이 쏟아져요. 제 경우에 하루 20시간씩 계속 한 20일 정도를 잔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이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달씩 하루 20시간 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실에 가게 되면은 우울 시기에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일정 시간 잠 무조건 깨워라. 그다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밖에 산책이라도 데리고 가고 뭐도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햇볕을 쬐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처방이에요. 매우 가벼운 우울이면 그래도 되지만 중등도의 우울이나 심한 우울 들어가면 우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야기할 때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증은 에너지가 만땅이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를 의논해 주는 게 중요하고 우울은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조금 차올랐는데 움직이고 움직이면 에너지 조금 차올랐는데 써버리고 써버리고 하면 우울이 낫는 게 아니라 우울이 오히려 더 우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울 기간을 잘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많이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보내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많이 자고 아무것도 안 할 때 한 가지 위험이 뭐냐면 스스로가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등등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가족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족들이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울 시기에 매우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는 것. 네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한 몇 달 그냥 푹 쉬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 일체 입을 안 대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쉬어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스스로가 자기를 게으른 놈이다. 실패자라고 나라고 이게 할 때 아니야. 나는 지금 휴식이 필요 쉬고 있을 뿐이야. 나는 지금 휴가를 받은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저절로 에너지는 다시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더 많이 자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잠을 줄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적게 자는 거고 조증 시기에는 우울 시기에는 잠이 많이 오니까 많이 자는 거예요. 그 리듬에 맞게 자기가 해줘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에너지의 문제라고 할 때 관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에너지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 이야기는 안정적인 지지 기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서 확고한 인생 목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돌아올게요. 확고한 인생 목표를 제가 5번에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이게 확고한 인생 목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 먼저 읽고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그게 안 된다면 기초 생활 수급을 통해서 아무튼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 자, 이 확고한 인생 목표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병과 삶에 대한 저의 기본 가정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자,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병 치료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고 삶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항상 이 두 가지 투 트랙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하면서 항상 대처해야 됩니다. 이야기인데 자, 병의, 흔히 보면 우리가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울증에서는 조증 시기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걸 문제시 삼는데 이것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느냐, 자, 증상을 무조건 없앤다고 되는 거냐,
자, 조울증의 증상만이 아니라 환청,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없앤다고만 되는 것이냐? 자, 저는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증상이 왜 나타난다라고 하느냐 하면, 왜 나타난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는 중심자리에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으면 그때는 증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자리에 진짜 있어야 되는 거, 내 삶에서의 중심이 되는 기둥이죠. 내지는 중심이 되는 무언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의식, 내지는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것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들 같으면 이거 확고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삶에서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뭔가 있으면 그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자리가 딱 잡혀 있으면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삶의 중심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안이 비집고 들어오고, 우울이 비집고 들어오고, 화가, 분노가 비집고 들어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많은 생각들, 거기에서 생기는 망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환청, 그 다음에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증상을 없애는 데만 주력하게 되면은 평생을 노력해도 그 문제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증상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증상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는 것, 환청을 없애는 것, 조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불안, 상당수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게 하루하루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불안, 내가 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날까? 그런데 불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까? 이렇게 해서 삶을 살면은 평생을 살아도 그 불안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불안이, 불안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돌아갑니다.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망상이든 환청이든 그거 없애겠다 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그걸 중심으로 나의 삶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들도 환자의 증상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환자의 증상만 보고 있으면 결국 환자의 증상을 환자의 삶의 중심에 놓게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상을 어떻게 옆으로 비껴나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진짜 있어야 될 게 자리 잡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분들부터도 끊임없이 그거에 관심을 가져줄 때 그게 자리 잡는 거죠. 진짜 있어야 될 것.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운지 행복한지, 정말 삶을 사는 거에서 본인이 어떤 의미를 찾고 만족을 하는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진짜 있어야 될 게 있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 때, 한 달, 올 한 해에 이 생활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게 중심 자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구 충족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을 사느냐,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면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제가 볼 때 이 조울증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거는 에너지 동원이 안 돼요. 못해요. 에너지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쓰인다는 게, 하고 싶은 일에는 에너지를 왕창 쏟아붓는데 하기 싫은 거에는 에너지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살게 하려고 하면은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할 때에는 자기가 이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 대학을 지나가는데 지가 가고 싶은 학과 못 가게 하고 다른 과를 취직 잘 되는 과로 보냈다. 이러면 그때부터 에너지 동원이 안 되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게 보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자기 삶이니까 자기한테 맡겨줘라. 하루하루의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 자기한테 맡겨줘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제가 볼 때 조울증 경우에 더더욱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그때부터 생산적인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는 에너지의 방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의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 충족적인 생활, 목표가 있는,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안정,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요거는 역시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크게 봐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표죠. 에너지가 가야 될 방향. 또 하나는 삶의 기반, 안정적인 삶의 기반. 특히나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이 이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제 아까 정서적 기반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또 안정적인 여러 가지 삶의 기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이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리가 치료의 첫 단계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 안정입니다. 뇌가 안정되게 해줘야 되고, 그 마음이 안정되게 해줘야 되고, 그 환경이 안정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 또 보면 그렇거든요.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안정이 되면 에너지가 그때부터는 생산적인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불안정하다, 모든 여러 가지 불안정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온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그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이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의 욕구가 무지무지하게 큰 문제예요. 안전의 욕구.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조현병 당사자들은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고 느낄 때 세상을 만족스럽게 사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정받는 쪽. 그렇기 때문에 성취 욕구, 친밀감의 욕구, 애정 욕구,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는 이야기가, 이게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 결국 중심이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까 제가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삶의 중심이 텅 빌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이 텅 빌 때 어떤 외로움, 공허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조울증 당사자들이 외로움 엄청 많이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로워서 자신의 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든지, 또는 조울증 당사자들 이 외로움이라든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걸로 해결하고 싶어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이 중심이 잡히는 게 제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지향점이 확고한 삶의 목표, 그다음에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 이 두 가지로 이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가 좋아야지 된다. 가족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울증 당사자들은 가족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비교적 생활을 잘 하는데 가족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오만 사고를 다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는 게 조울증 당사자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제가 하는 게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싸우면 이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온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당사자들을 대하는 기본, 가족들이 대하는 기본 원리는 무조건 어린애 다루듯이, 그게 한심하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독여준다는 거예요. 지가 막 고를 내고 화를 부려도 다독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독여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줘야지 되지, 그거를 막 혼을 내고 나무라고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지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있을 때에도 안 되라고 맞서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안 될 때에는 항상 여유를 두고 좀 생각해 보자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 그냥 브레이크를 막 잡으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야기요. 그다음에 좋은 소속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동료, 또 좋은 종교 집단, 아무튼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집단.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 과잉 간섭, 과잉 의존을 피해야 합니다.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안 좋게 작용해요. 자, 그래서 자 어찌됐건 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조울증을 저는 에너지의 문제로 봅니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을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에너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고한 인생 목표, 그다음 또 하나가 안정적인 지지 기반. 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쉬고